씨랑 그 아내분이시랑 좀 친하신 것 같던데 원장님은 모르세요? 원장을 알고는 있죠. 네. 이제 와이프가 네. 저기 그 친구 그게 이제 어느 라인에서 친구인지는 잘 모르는데 네. 그것까지는 모르고. 아 근데 아내분 친구시군요. 네. 아. 이 교수가 교신 저자인 또 다른 논문. 고등학생 정훈군은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교수는 정훈군의 아버지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혹시 모르세요? 아버지가 씨더라고요. 네, 네. 씨 아세요? 네. 그럼 친인척은 아니세요? 네, 먼저...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세요? 씨는? 뭐... 를 어떻게 하느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산병원 의사인 걸로 아는데. 예, 맞아요. 예. 그 이상은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아산병원 의사라는 건 아는데. 예. 근데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씨는? 그러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저도 추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서울대는 이모 교수가 공저자를 올린 5명의 고등학생에 대해 부당 공저자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외국의 유명 학술지의 편집인들에게 의뢰해 이들 고등학생들을 공저자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저희 저널들, 탑 저널 있거든요. PRL, PRD, 뭐 그런 탑 저널들이 있는데 거기 에디터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편집장이라나 그 논문을 책임지고 있는 네. 그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 네. 이런 일을 한 사람이면 비록 고등학생이라도 공저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신을 공식 공문을 써주셨어요. 국제학술지의 편집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한보람 교수. 이 교수의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에디터가 이게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왜 거기다 물어보고 그거를 증거로 제시하냐는 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에디터는 분명히 미성년자가 이거 들어오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얘기만 해줬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저도 에디터지만 야 그거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이 교수님이 이 학생을 넣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로 들이댈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이 써준 글이 그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면죄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외국 편집인들의 의견을 수용한 기관도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연구자 권익위원회는 외국 편집인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이 교수에게 연구 부정 판정을 내린 서울대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딱 승소 판정을 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판정한 게 부당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교수는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자 권익위의 판단을 근거로 본격적인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부당 공저자 문제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벽은 높았습니다. 조사를 하는 데만 약 5년이 걸렸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은 고등학생은 모두 82명. 이들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46명인데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고작 5명뿐입니다. 나머지 41명의 부당 공저자들은 그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서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 46명 중에서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뭐 활용하지 않았거나 입시자료도 보관기간이 도과돼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부당 공저자 가운데 해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36명. 교육부는 이들이 입시에서 논문 공저자 실적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조직법이랑 이제 고등교육법상 이제 교육부의 업무 보호법에 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또 좀 강력한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조금 조치가 좀 한정되었다는 것을 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육부로서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글로벌 스캔들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이게 30건 정도의 어떤 논문 부당 행위에 대해서 미국 대학에 알려진다면 이것이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들도 취재를 하고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도 취재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불구덩이성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니까요. 거창하게 시작했던 교육부의 미성년 부당 공저자 조사. 하지만 언론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 5명을 입학 취소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